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혹은 항상 좀 약간 이렇게 무시하거나 저평가했던 대상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이 장소와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탁라움도 버려진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 공간이잖아요. 사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탁마키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책은 책, 예, 예, 책도 가져왔어요. 예,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우리가 빨래터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오로지 시장이 있다. 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IT 쪽에서 20년 정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세탁 쪽과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서 분명히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몰 스테이, 그러니까 작은 숙박 사업자분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정기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신 회원분들의 어떤 요청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기사분들이 모바일에서 해야 될 걸 갖다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기존의 대형 호텔들은 대형 세탁공장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서 산업세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탁을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런 민박 사업자분들, 뭐 B&B 사업자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세탁 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고, 제주도에서 이게 뭐 스타트업 창업이고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세탁을 맡겨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세탁에 만족스러워가지고 계속 사용하게 됐,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중인 데가 한 20군데 정도 작업한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 하루 종일 돌리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오전에만 작업한 거고 오후에 물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 않으십니까? 많이 들어오면 회사 매출이 커지는 거니까 저희는 좋죠. 근데 일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오늘같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안 좋은 날 외근하시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죠. 물론 과거에 제가 나름 대기업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아직 부족하죠. 그것보다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직원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제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성장이 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나요, 제주 숙박업? 아, 제주에 지금 숙박업소가 한 6천 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나오는 게 상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조사한 바로도 제주도에서 한 연간 한 6,500톤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또 대부분이 99% 이상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은 예, 예. 이런 사회공헌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영소한 예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부터 적응하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을 해나가야지 나중에 저희가 큰 회사가 된 다음에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뭐 취지는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뭘, 거기다 뭔가를, 워딩을 우리만의 뭔가를 넣어서 전달을 할 겁니다. Let's rock and roll. Kic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round.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a game. 재료는 재활용인데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손이 많이 가죠. 예. 근데 이게 뭐든지 처음에는 수작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언젠가는 갖춰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전시는 사실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라기보다는 정말 재생된 침구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좀 재생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일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 전시가 그런 것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에 예술이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늘 제주에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 등장하셨던 대표님이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게 원래 버리는 베개도 베개 커버기. 아, 이게 깨끗한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의 기술을 세탁인이니까요. 네, 최첨단 기술을 해가지고. 원래 제주도 분도 아니시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거 하세요? 힘들게. 환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환경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만큼 투명하게 번역을 할 거냐라는 오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결국엔 이익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출발! 사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떤 기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그 지역사회와 나눔과 봉사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